안녕하세요. 황삼민의 심리상담소 시즌5 시작합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 누구세요? 저는 미스 고라고 합니다. 네, 미스 고 오늘 나오셨습니다. 너무 예쁘세요. 아, 미모의 네. 미스 고라고 해주세요. 네, 미모의 미스 고. 와. 그리고 그러면 저는 뭐 올드한 사람인가요? 또 나오니까 식상한가? 네, 약간 이제 삐진 모드로 아닙니다. 약간 미모의 아, 그러니까 미스 고가 등장하시니까 잘생긴 조금. 남자를 데리고 오시거나 이렇게 너무 예쁘신 아, 제가 여자라서 네. 지금 불만이에요. 네, 불만이에요. 네, 그러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생긴 남자는 원해요. 네. 새로운 어떤 멋진 남자분이 좀 반드시 꼭 오셨으면 좋겠네요.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네, 봐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아, 미모의 미스. 그런구나. 뭘 줘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바라기만 하고. 아니 상당히 이웃집 순희 씨 새해 네. 들어와서 상당히 소심해지셨는데 네. 무슨 이유가 있으세요? 한 살 더 나이가 먹다 보니 아 본인의 경쟁력에 대해서 조금 네.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어쨌든 간에 새로운 멤버 등장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오늘은 계속 거부를 하시는데 MC를 우리 이웃집 순희 씨가 하시기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저 처음 듣는데요. 아, 아 제가 좋아요. 아니 아니요. MC에 대해서 제가 책을 많이 그 빌려만 놓고 제가 분석을 아직 안 됐어요. 제가 책은 진짜 도서관에 가가지고 제가 10권을 빌릴 수가 있어요. 읽지는 않는데 저희가 원래 5권만 빌리는데 잘 아, 네. 책을 MC 잘 빌리시는 해. 분이 MC 아, 지금 MC를 요청을 하니까 네. 본인이 그냥 하면 되는데 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대. MC 잘하는 아니요. 거. 패널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러게. 조금 말 잘하는 뭐 강일형 뭐 이런 거 아니 그런 그 책만 뽑아왔어요. 어디 행사나 이런 어떤 뭐 결혼식이나 돌잔치 이런 데 가서 MC를 직접 보셨지 책을 본다고 그걸 알 수가 있나요? 의미를 두고 싶었어요. 예. 근데 제가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제가 휴먼인데도 매뉴얼이 되게 낮잖아요. 근데 제가 또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형식이 주어지지 않은 이 자유로움이 저를 조금 불안하게 한답니다. 아 멋있게 표현하네. 읽은 티 나죠? 우리 방송이 수준 있는 방송인데 아 그건 아시네요. 네 수준 있는 방송에서 이렇게 네. 서투른 모습 보이는 게 참 제가 아, 서투른 게 원래 귀여운 거예요. 그게 매력이 넘치는 건데 제 얼굴이 나오면 귀여운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또 본인이 귀엽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인정은 하네요. 아니 근데 영상 방송도 하신다면서 얼굴 더 잘 보이실 텐데 근데 카메라가 이제. 저를 지금 잘 못 받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계속 카메라,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카메라 탓을 안 읽는 황진수 좋은 카메라를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네 황진수 힘들어요. 지금 목소리도 제대로 하기 힘든데 어쨌든 간에 네. 2017년에 황심소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순희 씨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그 책을 다 보고 나서 MC를 할 가능성은 결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순희 씨가 MC를 얼마나 잘하느냐는 책에 관련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무조건 준비를 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는 거. 네, 지분을 한번 좀 넓혀보는 걸로.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네. 오늘 상담 사연은 네. 순희 씨가 네. 이 황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아주 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한번 그 상담 사연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심리상담에 관심이 많은 황심소 청취자입니다. 사실 제가 심리상담을 꽤 오랫동안 받아왔었거든요. 근데 라포라고 하나요? 제가 라포가 형성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막 마음이 힘들어질 때는 다시 찾아가곤 했지만 상담을 받다가 말다가 그랬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우연히 박사님이 하신 색다른 상담소를 들었었는데 뭔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명쾌하다고 해야 하나? 색다르다고 해야 하나? 제 마음도 아닌데 다른 사람 사연인데도 제 마음이 말끔하게 읽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박사님 방송을 찾아서 듣고 지금 황심소도 열심히 들으면서 저를 이해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제가 요즘도 잡지나 인터넷에서 상담가들이 상담한 것들도 잘 찾아보는 편인데 아동심리 상담으로도 꽤 유명한 분의 상담인데 이게 과연 사연자에게 상담이 되었을까 의구심이 들고 상담 내용을 읽는데 더 답답해지더라고요. 사연자의 마음을 읽어준다기보다는 사연자의 문제를 자신의 전문 분야인 부모 자식 간의 소통 문제로만 보려고 한다고 느꼈거든요. 자기가 잘 아는 전문 프레임에 상담자의 사연을 끼워 맞추는 상담을 한 경우처럼 느껴졌답니다. 이걸 황상민 박사님이 상담을 해줬다면 좀 다를 텐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상담 내용은 당연히 WPI 프로파일은 없었지만 사연 내용만 봐도 로맨의 전형적인 고민이었거든요. 사연이 좀 긴데 조금 줄여 이렇게 옮겨봅니다. 10년째 임용고시를 붙들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공부에 대한 기대가 높았고 그래서 특목고도 진학했지만 명문대 진학에 실패했습니다. 이걸로 부모님께서 엄청 싸우시는 와중에 아버지는 사범대 진학을 강권했고 저는 교사의 뜻이 없었지만 부모님의 다툼이 싫어 그 뜻을 따랐고 그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척만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 졸업 후에는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없어 낮에는 공부를 하고 밤에는 학원 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학원 강사가 재미있고 보람있었습니다.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선생님 멋있어요, 선생님 똑똑해요, 선생님 재미있어요 그런 것들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저의 일을 알바라고 깎아내리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용이 떨어지면 학원 강사를 하다 학원 운영을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살면 평생 무시당할 것 같아서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뉴스를 보면서 사회 부조리함에 대해 토로할 때가 있는데 제가 촛불 집회를 보면서 한마디 했더니 부모님은 저에게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며 차갑게 쏘아붙이더군요. 이런 말들로 저를 무시할 때마다 저 자신이 사회에 기생하는 버러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은 당분간 경제적 지원을 해줄 테니 집에와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그만두고 임용고시에 전념했는데 결과는 불합격했습니다. 저는 이제 접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에 대한 실망감은 물론 허탈감에 미칠 것 같아 각종 공무원 시험과 취업 시험에 닥치는 대로 응시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 모두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러다 지쳐 이젠 책 한 장 보기도 어렵고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게 그렇게 한심한 건가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부모님은 시험 결과 괜찮은 직업으로만 저를 인정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기대로부터 벗어나면서 동시에 부모님께 저 자체를 인정받고 사는 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인 겁니까? 저 자신이 벌레처럼 작고 하찮게 느껴집니다. 이런 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기사에서 부모, 아동, 소통 전문가라는 선생님이 상담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학습으로만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끝나는 것인데 부모님이 여전히 자녀와 학습으로만 상호작용해온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네요. 부모님이 아이의 공부의 과정의 중요성을 모르고 결과로만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사연자가 느끼는 고통을 부모님이 짐작도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요. 참 맞는 말인데 정말 이 사연을 보낸 젊은이의 마음은 전혀 읽지 못하는 그런 전문가의 상담이었어요. 저는 정말 이 전문가라는 사람이 상담자의 문제를 제대로 보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 자식의 관계와 관련된 사연이기는 한데 사연자의 마음을 정말 못 읽어주는 것 같아요. 사연자의 제일 마지막 질문에 보면 부모님의 기대로부터 벗어나면서 동시에 부모님께 저 자체를 인정받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것 자체가 바로 사연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모순이잖아요. 이 모순된 걸 원하는 것이 사연자의 진짜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스스로 계속 부모님에게 맞추려고 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부모님이 원하는 것과 다르니까 맞출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기대에 맞춰서도 못 살고 자신이 원하는 것도 못하는 상태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스스로도 원하는 것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더 괴로운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보다 부모님과의 관계나 그런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어쩌면 핑계로 삼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요. 그리고 전문가라는 선생님은 상담 내용에서 이제 성인이니까 꼭 부모님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세요. 이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이건 동의해요. 그런데 솔루션으로 과거의 행복을 토대로 스스로 확장해 보라고 하세요. 이전에 했던 학원 강사가 즐거웠으니 다시 해보라고요. 가르치는 일은 좋은 일이니 학원 강사면 어떠냐고요. 그런데 박사님, 사실 지금 사연자는 부모님이 시험 결과 괜찮은 직업만으로 자신을 인정하는 것으로 토로했지만 스스로도 그 틀로 자신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학원 강사를 하면 무시당하겠다고 생각해서 그만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부모님 이야기를 한 것이었는데 이분에게 학원 강사를 하라고 한다고 정말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로하듯 학원 강사도 괜찮아 이런 것이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요?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이 못하다는 것도 고정관념이지 않을까요? 잘 나가는 학원 강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같은 솔루션으로 학원 선생님 해도 더 번듯하게 살 수 있는 법을 알려주면 어때요? 박사님, 정말 이분이 만약 황심소로 사연을 보냈다면 박사님은 어떤 솔루션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상담 내용을 보내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 제대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좋은 상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야, 제가 사실 이 사연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뿌듯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등골이 서늘하고 겁이 나요. 왜 등골이 서늘하고 겁이 나세요? 이 상담 황심소를 들으시는 분이 수준이 이렇게 높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어요. 사실 저는 읽으면서 네. 이분이 어떻게 이런 분석을 하시지? 그러니까 이게 이분 분석이 맞다라는 걸 떠나서 네. 어떻게 이렇게 깊이 뒤에 무언가를 찾아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아니 평소에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던 상담 내용이라서 더 흥미가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일반적인 상담과 도대체 황상민 교수님이 해주시는 상담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전 되게 이걸 한 마디로 좀 정의를 해서 속 시원하게 좀 얘기해주고 싶은데 제가 이걸 하려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다행스럽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이분이 지금 일반 상담하고 황심소에서 하는 저 상담하고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부모 아동 소통 전문가라는 분이 자기가 네, 이 사람은 사실은 상담가라고 하기보다는 정신과 의사거든요. 소아정신과 의사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TV에 널 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의 상담은 상담이라기보다는 정신과 의사가 뻔하게 하는 이야기를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 상담에 이분 거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저는요 단순하게 무슨 생각했냐면 상담은 네. 더 낮은 거고 그 정신과 진료 그런 것이 더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뭘 거꾸로 알고 계세요? 그런 거예요?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는 네, 그렇게 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가 진료하는 거는 사람이 네. 가지고 있는 문제, 특히 마음의 문제를 병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거를 고장난 기계를 고치기 위해서 마치 부속품을 바꿔 끼우면 된다. 이런 문제를 이렇게 고치기만 하면 문제가 없어진다. 이런 생각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상담은 각각의 사람들이 보이는 특성은 그 사람이 그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에서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마치 병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니다. 그리고 정신과 상담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가 약으로 귀결이 된다는 맞아요, 것이 맞아요. 저는 참 그게 사람의 마음을 정말 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그렇죠. 그게 신체적 네. 질병하고 똑같이 그냥 약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가 이 마음이 아픈 상태에 대한 심리라는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본인들이 잘 아니까 의사가 잘하는 건 뭐예요? 칼로 자르고 꿰매고 약을 먹여가지고 그 병균을 없애고 이런 행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상담에 무지막지하게 적용한 거 안타깝게도 말로는 상담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 마음에 대한 특히 개개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본인들이 마치 특정한 병명 또는 병의 정세 이 털을 가지고 끼워 맞추면서 너는 이런 정신병이야 이런 마음의 병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음을 알려고 한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저는 정신과 의사들이 상담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또 약 받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이 약을 먹으면 뭔가 좀 내가 나아질 것 나아질 같기도 것 같은 하고. 그런 또 기대를 충족시키니까 또 정신과 의사한테 가가지고 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진짜 자기가 힘들어하는 문제가 뭔지를 알려고 하고 그걸 해결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네. 애먼 사람을 많이 잡게 되는 경우가 많겠네요. 정신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정신과에 가면 환자가 된다.
그런데 환자가 아닌 사람을 환자로 만드는 뭐 그건 의사가 가장 잘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환자를 치료도 잘해주지만은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드는 것도 네. 의사가 잘한다. 이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럼 뭐 이 심리 상담하는 니는 뭘 잘하냐 이게 이제 사실은 궁금하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심리 상담을 하는 제가 잘하는 거는 이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또 자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를 뚜렷이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또 자기 문제를 막연히 아는데 그걸 직면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도망가려고 그러거든요. 자기 문제를 도망가면 문제가 해결이 되죠. 안 보인다 그러니까 안 그렇죠.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내가 이 꼴을 당하느라고 대통령이 됐나라는 자괴감이 든다. 이런 분들은 아주 전형적으로 자기 문제를 인식하지 않으려는 심리를 그대로 잘 드러나는 거거든요. 인식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런데 그분은 계속 자기가 문제가 뭐가 있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아니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면은 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어이 좋은 지적이세요. 그런 이야기를 청와대에서 지금 치과하시는 분한테 이야기하면 어이 미스고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시네요. 갑자기 무서워질라 그러는데. 아 왜 무서워져요? 아니 막 누가 뭐 따라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죠? 아니 그 지금 좋은 일을 하자는데 왜 무서움을? 황심소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죠. 진짜 문제가 뭔가요? 그럴 때마다 아니 빨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지 왜 자꾸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이 드셨을 텐데요.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병명이나 엉뚱한 답으로 진단해주고 약이나 답을 주면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내 문제를 직면하기 싫고 또 빨리 해결하고 싶으니 어떤 병명과 약에 기대려고 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해결도 못하고 시간과 에너지만 더 쓴 결과를 가져온 후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속았다는 마음이 들지는 않을까요? 문제 진단도 전에 답부터 찾는 이거 비단 개인만의 문제일까요? 공무원 날인데 쏘고 구청장인데 쏘고 시장인데 쏘고 국회의원들인데 쏘고 시의원들인데 쏘고 구의원들인데 쏘고 대통령인데 쏘고 장관들인데 쏘고 그 새끼들 사람 아닙니다. 황심소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 프로젝트 황심소에서는 2017년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재인, 이재명, 반기문 이렇게 세 명의 정치인에 대해서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심소의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는 후보 A는 성실한 국민의 일꾼 이미지, 후보 B는 전략적인 기업인 이미지라고 진단하는 언론의 뻔한 후보 이미지 분석과는 다릅니다. 한 후보에 대해서도 각 개인의 기대가 어떻게 다를 수 있고 특정 후보의 특성이나 능력이라는 표현 속에 숨겨진 서로 다른 유권자 집단의 욕망을 감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시점에서 대중이 각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와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실체는 뭐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후보의 성공적인 대선 전략은 뭐가 될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심소의 새로운 대선주자 이미지 연구 프로젝트 후원을 통해 동참해주세요. 잠룡 1명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는 1,000만 원, 잠룡 3명을 분석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의 연구비가 예상됩니다. 만원씩 3,000명의 청취자께서 동참해주신다면 황심소는 1월 말까지 본 연구를 완료하여 국민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4,000만 원이 후원된다면 황심소는 청취자 투표를 통하여 제4의 잠룡을 선별한 후 분석할 것입니다. 본 연구의 결과 도출된 후 약 2월 말경에 2017년 조기 대선 후보 심리 분석 연구의 내용을 알리는 심리 콘서트가 꼭대구사처럼 전국 각지에서 열릴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128분께서 참여해주셨기에 이를 통해 반기문, 이재명, 문재인 씨 중 한 정치인의 반쪽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해서는 3,000명 청취자의 든든한 후원이 필요합니다.
황심소 카페나 팟빵 공지사항의 정기원 링크를 통해서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황심소 계좌 하나은행 231-910016-51404를 통해서 1회적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럼 황심소의 새로운 프로젝트 기대해주세요. 2017년 1월에도 꼭대구사 아고라는 계속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아직 우리도 그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꼭대구사 아고라는 우리가 다음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전국의 카페를 돌아다니며 대한민국 심리 독립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입니다. 2017년 1월과 2월 초 꼭대구사 아고라 일정 및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꼭대구사 광주 모임은 1월 18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상무지구 NGO센터의 학습관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꼭대구사 서울 모임은 일요일인 1월 22일 오후 6시에 안암역 3번 출구 하트카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HARTCAFE 1월 마지막 주 일요일은 연휴인 관계로 서울 꼭대구사 모임이 없으며 2월 달에는 매주 일요일 6시에 안암역의 하트카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2월 10일 금요일 오후 7시에는 울산에서도 꼭대구사가 열립니다. 각 도시민 청취자들은 해당 날짜 저녁 시간에 비워놓아주세요. 각 모임의 장소에 대한 안내는 팟빵 댓글 게시판과 황심소 카페의 포스터를 참조해주세요. 꼭대구사 아고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보다 집중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 궁금증, 이슈가 있다면 셜록황 지메일로 보내주시거나 구글 사전 신청 폼을 통해 물어주세요. 나는 꼭대구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뭘 기여할 수 있는가 궁금하시다고요? 새해에는 꼭대구사 모임에 친구를 데려오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 숨기지 마시고 모든 국민이 들을 수 있도록 물어주세요. 또 꼭대구사를 자신의 도시에 적극적으로 초대해주세요. 저희는 제주, 창원, 목포, 울산, 원주 또는 이미 갔던 광주나 부산 등 황심소의 청취자가 부르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달려갑니다. 내가? 하지 마시고 눈 딱 감고 문자 한 통만 황심소 전화기로 날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께 황심소를 퍼뜨려주세요. 대한민국 전 국민 심리 독립의 메시지가 휴전선부터 제주도까지 울려 퍼질 수 있도록이요. 아, 나 갑자기 또 책 읽었던 게 생각납니다. 누가요? 제가. 오늘의 테마는 책인가요? 제가요, 책을 읽었네요. 책이에요. 철학책을 읽었어요. 아~ 이게 뭐랄까, 이 심리를 하는데 뭔가 이 인간에 대한 실존적인. 그러게요. 내가 항상 이 심리 상담할 때마다 어줍잖은 철학책을 읽거나 어줍잖은 철학자들이 심리 문헌할 때 제가요 머리에 뚜껑 열려요. 제가 시즌5에 이제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된 게 심리 이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상담을 하는 그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오, 심리 상담이 있고 네. 정신과가 있고 그다음에 철학자들이 하는 이 상담이 제가 내가 나누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들부들 떨고 계세요. 박사님 손으로 양수를 해서 아니 지금 어디 갖다 붙일 때 있어가 어디 들이댈 때가 있다고 했어 지금. 이것은요 저희 개인적인 이제 분류인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심리는 내가 이제 황 박사님 알아서 알겠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정신과나 철학자들이 말하는 상담 그건 뭐지? 그러니까 진짜 상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건가 뭐 이런 이야기하면 철학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야 진짜 네. 상담을 받으러 온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고 또 그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둬가지고 상담을 하기보다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의 삶에 있어 중요한 건 뭔가 이러면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또 이 앞에 있는 이 인간은 찌질한 인간이고 지 문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야 인마 그렇게 살면 안 돼. 인간은 훨씬 더 고귀하고 존중되고 뭐 동물과 구분돼 뭐 이러면서 어떤 상당히 아까 뭐 이데아 뭐 이러면서 예술 뭐 이러면서 뭔가 인간성 그 자체가 존재할 것이고 휴매니티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네.
휴머니티를 주장하는 인간과 휴머니스트 성향을 가진 거하고는 달라요. 순간 같이 동화돼. 네, 이러니까 뭔가 그럴듯하고 멋있으면 다 내 거야 뭐 이렇게 주장하는 네. 그런 어떤 이 관념적인 사유를 특정한 개인의 문제에도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철학 상담을 하시는 분들 경우가 참 많다는 걸 제가 느껴요. 물론 철학 상담하시는 분을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고 대부분의 철학 상담하시는 분들은 다 그냥 야매로 야매라는 말 알죠? 네, 야매 알죠. 요즘 야매가 야매주사, 또 뭐, 야매주사. 그렇죠. 야매가 상당히 많이 또 인기가 있는 네,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매가 또 이 기주사를 한다든지 뭐 백옥 주사 하는데 이거는 아니 청와대 주치가 처음에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되고 나서 저 백옥 주사 해주시면 안 돼요? 저 무슨 주사 해주 기주사 놔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주치가 딱 잘라서 그거는 효과도 검증된 게 아니고요. 그럴 때는 이제 그분은 과학적인 사고로서 이 경험적으로 제대로 된 게 아니고 그 야매거든요. 차마 이제 그 이 점잖한 분의 입장에서 야매라는 용어는 못 쓰고 그런데 이제 이 우리 박근혜 아줌마는 대통령 되기 전에 이 국회의원으로 지낼 때 주로 산 게 야매로 살았거든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주로 국회의원 안 하고 야매로 야매 정치인으로 지내고 그다음에 순실이하고 같이 이제 늘 야매로 이 길라임으로 이제 치료받고 그러다 보니까 야매 인생이시네 진짜. 야매 인생 언제 알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박근혜 씨의 인생이 야매인 것처럼 많은 분들은 이 야매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본인이 주사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비아그라나 이런 약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런 약에 널 취해 계시다가 주치의가 그걸 안 해준다니까 어떻게 해요? 야매 주사 넣는 사람 불러가지고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네 그런 그런 보인 게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을 야매 국가로 만들었어요. 그러게 아 쪽팔려서 진짜. 이제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야지. 맞아요. 야매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데 그 야매 상담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철학자라는 싫은 분들이 하는 상담. 그리고 제가 느낀 철학자분들이 하시는 상담은 어떤 명확한 자기만의 기준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내담자의 상황이 어떤 아, 거냐 전혀 이런 거는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아, 그 좋은 지적이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기보다는 철학이라는 것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보편론적인 나름대로의 준칙, 원칙 또는 철학적 기준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철학자들로부터 나름대로 섭득한 게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치 본인이 배웠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너도 이렇게 이렇게 아. 살아야 돼 이런 이제 주장을 아주 쉽게 하게 되는 거죠. 특정한 철학자의 주장이 뭐 그 철학자한테는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지금 그 야매 철학자 상담한테 받으러 온 이 사람은 이 사람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야기해 주는 게 맞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틀에 끼워 맞추는 거 그건 되게 코미디 같은 일이거든. 하, 저분은 그냥 철학을 하시면 되지 왜 상담까지 기웃거려가지고 안 그래도 야매 상담이 범람하는 이 나라에 저분까지 참여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야매 철학 상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대개는 미아리에서 가거나 이제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는 뭐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명리학을 해석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건 이미 나름대로 이 잘 정착이 됐어요. 그렇죠. 네. 뭐 이 신을 불러오고 혼을 불러오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 청와대에 계신 그분도 상당히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는 건 알 수가 있죠. 그렇네요. 철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철학으로 사람을 상담한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그 사람을 이해하고 상담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래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을 강요하는 것일까요? 상담의 기본은 상대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되는 것이랍니다.
모두에게는 똑같은 정답이 아닌 각자의 정답이 있기 때문이죠. 인문학 열풍이 불면서 철학도 많이 유행했는데요. 이 인문학도 인간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혹시 야매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척하고 책 좀 읽고 당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또 다른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많이 등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정신과 의사라는 걸 핑계대고 이제 의료 행위를 빙자해 가지고 이제 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대개 그분들은 이 TV 프로에 나와 가지고 의사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다고 주로 이야기하고 대개는 무슨 우울증, 뭐 공황장애.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같은 경우는 공황장애하고 공황장애 공항에 가면 막 장애가 발생하는 거하고 그냥 본인이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하고 있는 거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무조건 공황장애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사실은 연예인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뭔가 좀 어필을 하고 뭔가 좀 자기가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고 싶어서 가장 잘 쓰는 명칭이 뭐냐면 공황장애거든요. 어느 날 몇 년 전부터 그거의 병명에 대해서 익숙해졌어요. 되게 많이 잘. 그렇죠. 들려요. 연예인들이 TV에 나와가지고 공황장애 운운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뭔가 본인도 알고 보면 참 힘들게 살고 있어.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이 그렇지 않아. 너희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나도 있는 거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그렇다고 자기 찌질한 사연을 다 이야기하면 지 스캔들을 밝힐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가장 우아하면서도 자기가 여러분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이돌 스타처럼 생각하지만 저도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동정심까지 유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은 그 의도에서 나온 가장 대표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병명이 공황장애예요. 그러면 교수님이 보셨을 때 공황장애는 어떤 심리 상태라고 보시는 거예요? 공황장애라고 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고 자기를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데 그거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갑자기 보통 우리가 살다 본 거 있잖아요. 늘 해왔던 일인데 갑자기 내가 이제는 뭔 소리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갑자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고 근데 그걸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날 정신병자로 몰끄는 것 같고 우울증은 아닌데 그래도 그게 큰 정신병은 아니지만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니 나도 이런 아픔이 있단다 이런 식의 좀 공감대를 형성받고 싶고 일종의 그러면 그것도 관심을 받고 싶은 어떤 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얼마나 열불 났겠어요. 나 말하는 게 죄송합니다. 근데 우울증도 처음에는 그런 수단으로 썼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 들었을 때. 그렇게 우울증을 쓰신 분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울증이 흔해졌어요. 이제 흔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잠재적으로 자살을 한다든지 또는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기 시작하니까 아 저건 또 좀 심각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 입장에서 함부로 어디 가서 제가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었습니다. 이렇게는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공황장애라는 게 이게 쉽게 표현을 하면 영어로 표현 참 이게 다 미국에서 있는 거를 뺏겨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에어포트 패닉 어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근데 사실은 패닉 어택이라는 표현을 가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공황장애라고 공황상태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빠진다. 네, 보통 공황상태라는 표현인데 이게 공황상태가 뭐냐라고 하면 멘탈 브레이크다운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용어를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로 쓰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쓰면 좀 멋있어 보이고 참 있어 보이는 있어 느낌을 가지잖아. 근데 그걸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이 의사들이에요. 의사들은 모든 이 정서에다가 그냥 이름만 갖다 붙이면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라는 거는 이 사람이 지가 멀쩡히 잘하다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걸 이제 공황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공황 상태에 빠진 장애니까 공황 장애라 하자. 이래서 이제 명칭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하루에도 10개씩 제가 병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예. 네. 근데 이제 병명을 그냥 맞추면 사람들이 잘 안 들어주니까 그걸 이제 글로 쓰고 또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기사가 되면 갑자기 그게 병명이 되는 거야. 얼마 전에 정유라,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체포돼 나올 때 패딩을 입고 놓은 거 혹시 사진 기억나세요? 정유라가 패딩을 딱 입고 나왔을 때 얼굴이 안 보였어요. 패딩인데 패딩이 상당히 따뜻한 듯이만 엄청나게 좀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썩으라. 아이고 또 인간들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또 할지 진짜 기대가 된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딱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이 황 교수님. 이 블레임룩이라는 명칭이 뭡니까? 블레임룩이요? 아니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 전문 심리학에서 전문 용어 아닌가요? 블레임 누구를 비난하다 룩 본다 누구를 비난하는 사람이 보이는 모습 그 뜻인가요? 네 맞아요. 그게 전문 용어라고요? 참 이제부터 전문 용어가 되겠네요. 되겠다, 또 되겠다. 인터뷰가 됐으니까. 아니 그거는 언론에서 만들어낸 용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있어 보이네. 있어 보이죠. 그런데 버버리 그때 신발도 그렇고. 그렇죠. 버버리 신발, 프라다 신발, 프라다 신발. 명다 기억나. 옛날 그렇죠. 옛날 그 신정아 사건 때 신정아가 입었던 티셔츠, 그 신정아의 핸드백. 신창원이 그때 도망가다가 쫄티. 딱 입었어요. 쫄티. 그 무지개 색깔 있는 쫄티. 네, 기억나죠? 형용 색깔 그 네. 쫄티. 어, 그게 동네문 시장에서 얼마나 잘 팔린지 알아요? 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또 연예인이 하면 또 조금 따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범죄인이 그 옷을 입었다고. 그러니까 뭐 오, 최순실이 프라다를 입었대. 나도 프라다 한번 신어봐. 야, 이 100억 주사 우리 박근혜 씨가 봤던 그 100억 주사야. 자, 내가 요즘 얼굴이 좀 색깔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강남 아줌마들한테 유행되는 거.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짓이거든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이게 한국 사람들의 심리를 상당히 잘 나타내주는데 지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거나 잘 확인하지도 못하고 지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고 누구 좋다면 다 따라하고 싶고 그러면 자기가 좀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 또 그게 강한 사람들일수록 그걸 많이 언급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좋은 소리 들을까요? 욕도 먹을까요? 아니 뭐 욕을 얻어 드실 얘기는 얻어 아니었던 드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남들 따라하는 것이 자기가 제대로 잘 산다라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엄청나게는 속이 좀 뒤틀리지 않냐. 그 남이라고 말하는 그 대상들이 돈이 좀 있고 어느 정도 명예가 있고 좀 부자이고 있어 보이고 이런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거지 솔직히 그 남이라는 게 좀 그런 어떤 수준에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싶지 않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황심소를 그렇죠. 네. 들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알아요? 어떤 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렇죠.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아예 그분들 항심술을 들으려고도 안 해요. 안 돼요. 들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진짜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은 나 번듯해 보이고 돈 많은 사람들을 나도 따라하면 나도 멋있어 보이고 나도 있어 보이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이고 사실 그런 분들이 주로 파파이스를 들으면서 나도 의식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느끼고 싶으신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파파이스 듣다가 황심수 간혹 들으면 욕하고 나가시지 황심수를 안 들어요. 난 파파이스도 듣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아, 저도 네. 파파이스 좋아하는데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들으시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아니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듣는데 파파이스 듣는 보내버리는 거야 이러면서 박사님 우리가 아, 적은 내부에 있다. 네. 어, 미스고가 그런 것 같은데. 미스고 훌륭해요. 네, 어쨌든 간에 제가 항심소를 듣는 분들이 파파이스보다 숫자가 적다는 사실에 내가 열받아가지고 하는 소리예요. 아유 숫자 연연하지 마세요. 숫자 아, 연연해요. 연연해요 지금. 네 연연합니다. 귀 있는 자 모두 들으라고 이 방송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떠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불편하거든요. 불편한 거 알아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황심소 존재의 이유가 하나마나 하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지만 해야 하는 소리를 하는 것인걸요. 근데 홍시맛이 나니 홍시맛이 난다고 하는데 이것이 왜 불편할까요?
다들 그렇다고 믿고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것을 자꾸자꾸 물어보는 것이 불편하겠죠. 그런데 셜록황의 상담도 그렇게 자꾸 질문하면서 진짜 질문이 무엇인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예,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정신과에서 어떤 병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뚜렷하게 보이는 행태를 단순히 단어를 갖다 붙인 거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로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 병을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대해서 이 치료법이 정확히 있는 게 아닌데, 사실은 많은 의사분들이 치료하는 우리 신체의 질병에 대해서는 그런 나름대로의 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또 병은 균이라든지 바이러스 또 거기에 맞는 약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분명히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들은 99% 약으로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약으로 네. 치료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신과 의사들이 약으로 치료한다는 소리는 안 하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마치 상담으로 치료를 하는 것처럼 쇼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작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들이 상담해 주는 내용을 마치 일반 심리 상담이라는 거라 착각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죠. 게 바로 방송의 효과 때문인 거죠.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 채로 일반 질병을 진단하듯이 진단을 하고 뻔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뭐 전문가다. 지금 이 사연 주신 분은 부모 자녀 소통 전문가다. 부모 자녀 소통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고품격 불편한 방송 황심소입니다. 불편하시다고요? 그럼 쉬었다가 들으세요. 대신 도망가기 없기.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듣는 동안 팟빵에서 황심소 구독하기, 하트 누르기, 댓글 달기 잊지 마세요. 황심소는 순위에 연연합니다. 순위가 올라야 할 맛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나의 마음이 이 심리 상태를 뭐라고 말해야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나는 항상 불안해할까요? 또는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을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나와는 너무 다른 나의 아이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스러운 나의 애인, 그의 속마음이 궁금하진 않으신가요? 난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왜 지금의 고민을 하는 걸까요? 나를 괴롭히는 고민에 대해서 누구나 말하는 돈, 경력, 그냥 하는 거야. 인생 뭐 별거 있어? 하는 뻔한 답이 아닌 마치 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는 WPI 성격검사가 있습니다. WPI 성격검사는 심리학자인 황상민 박사가 10여 년에 걸쳐 개발하였습니다.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스캔하여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뚜렷하게 나타내줍니다. WPI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check.wisdomcenter.co.kr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와 함께 고민 사연을 적어 셜록황 지메일 sherlockwhang@g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 속 시원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프라이빗한 개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즈덤 센터로 연락주세요. 연락처는 전화 02-6207-7430 입니다 내 마음의 모습을 마주하면 내가 가진 문제와 그 해결에 대한 통찰을 가질 수 있습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안에 문제 엉뚱한데 수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 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 10년째 임용고시를 들고 있는 이 남자분의 사연은 사실은 부모하고 자녀의 소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 이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30대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정말 이거 읽으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뭐가 안타깝고 뭐가 답답했어요? 이제 30대의 남성분이시잖아요. 네, 본인도 그냥, 30대 여성분이잖아요. 네네네. 네. 저도 30대 여성이고 이제 그냥 갓 20살이 된 정말 어른이 이제 막 갓 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본 나이 때이기도 한데 이분은 여러 가지 경험 안 해봤어요. 임용고시 준비한 경험밖에 안 해봤어요. 아, 그러네요. 근데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어쨌든 한 가지 경험을 했던 거는 학원 강사를 하면서 어떤 남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 특히 부모로부터 인정이 엄청나게 갈급하게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웠어요. 그 부모의 인정을 왜 이렇게 갈구하고 왜 부모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지 자기가 살고 있다라는 어떤 삶의 의미를 거기서 찾을까? 자기의 인생은 자기의 것인데 왜 부모한테서의 인정을 받을까? 그러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을 텐데. 그건 미스코가 지금 아이디얼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 친구 지금 이 사연을 보면 우리는 이 친구가 10년째 부모님의 인정을 바라면서 임용고시를 꾸역꾸역 해왔다면 이 사람은 그 로맨티스나 리얼리스트 성향의 사람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네. 그런데 사실은 리얼리스트 성향이었으면 또 벌써 길을 찾았어요. 뭐를 찾았느냐. 학원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거로 이미 넘어갔을 거예요. 아, 맞아. 능력 있다. 로맨. 그래서 자기가 진짜 학원 차렸을 거예요. 아, 그래 그 생각도 했었잖아요. 로맨 성향이 높기 때문에 부모가 인정해주지 않는 이 직업을 하는 거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별로 그렇게 번듯하지 않다 해서 못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자기가 일반 이 교사보다 월급을 10배를 받을 수 있는 돈을 버는 그런 어필을 했으면 그렇지. 이 부모가 학원 선생을 우습게 안 봤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걸 어필을 못한 거죠. 못한 거죠. 그래 놓고 계속 내가 인정을 못 받았는데 그래도 인정을 받았으면 너무 좋아요. 이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정신과 의사는 그래 네가 인정을 받았으니까 학원 선생이라도 계속 해드릴게라. 이런 하나만한 상담을 그냥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거는 이전에 자기가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게 자기한테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왔는데 더 이 젊은 친구한테 중요한 거는 부모님한테 인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믿을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상황이 되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사연자는 부모와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 비법은 황심소에서도 계속 알려드렸는데요. 이 사람의 사연을 보면 사고나 행동 패턴이 로맨티스트인 걸 알 수 있어요. 로맨티스트인 사람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말로는 부모님의 인정을 바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은 로맨티스트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확신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자기를 믿게 만들 것인가? 자기는 무엇을 했을 때 자기가 아, 나는 할 수 있구나. 내 삶은 내가 살 수 있구나. 를 느끼게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 저도 그게 고민이어가지고. 그러게 되지? 어떤 자 본인이 그거 지금 보세요. 황심소를 듣는 많은 분들이 어떤 이야기냐면 황심소에 나오는 그 사연들을 듣고 있으면 참 힘들고 지지한 사연이 많지만 어찌 그러면 저 사연 같을까요? 라는 이야기도 똑같이 하거든요. 맞아, 맞아. 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웃집 순희 씨 네. 본인도 그 사연을 들으면서 저게 내 사연 같아 라는 생각 많이 하셨죠? 맞아요.
그런 자, 게 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 사연에 대해서 제가 딱 나름대로 해법을 줬나요 안 줬나요 보통? 주셨죠. 그러면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만 어 저건 정말 저렇게 하니까 해결되겠구나 하는데 또 나하고 다르네? 이렇게 하면서 뒤돌아섰던 거예요. 이제 아셨겠죠. 내 문제가 아닌데 그냥 저것도 내 문제야 이렇게 없어 그냥 이제 아시겠어요. 내 문제가 않아. 아닙니다. 내 문제가 자기 아닙니다. 문제가 조금이라도 비슷한 글이 있으면 다 내 문제야. 아, 그 말도 맞아요. 그 말씀도 맞아요. 그 말씀도 맞는 게 전체적으로 모양이 비슷하니까 내 문제라 생각하는데 어, 정확히 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결론적으로 본인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네. 거 아니에요.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 상담 사연 듣는다는 게 영화를 한 편을 쫙 보고 울고 웃고 막 기분 좋았다가 나빴다가 다 했는데 나중에는 어쨌든 그 안에서만 공감하고 뒤돌아서면 끝. 어휴 훌륭해요. 똑똑하다. 미쓰고. 미쓰고 이렇게 똑똑해요. 나래. 나래.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는 MC 역할을 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네. 네. 나는 안 얘기할 거야. 지금 보세요. 이제 본인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아시겠죠? 네, 그렇네요. 본인의 문제를 정확히 알려고 하지 않고 대충 묻어서 네. 그 문제가 저 문제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직면할 때 되면 에이 뭐 그거는 저 문제가 아니고요. 이래서 싹 도망가요. 어, 다 대충해. 다 대충.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알겠죠? 아. 그 휴머니스트 성향이 아. 높은 인간들이 대충하고 넘어간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고품격 교양방송 불편하지만 어디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하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방송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문제를 찾아가는 방송 황심소 듣고 계십니다. 이제 상담을 마무리 지어볼까요? 중요한 거는 정신과 상담이라는 것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TV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파악을 해서 상담을 해준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 상담 사연을 보면 마음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통념에 그럴듯하게 끼워 맞춰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는 현실성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 사람의 마음이 진짜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이 사람한테 진짜 그 마음이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 뭐 부모한테 맞추지 말고 네가 그래도 학원에서 좀 재미를 느꼈으니까 뭐 학원 강사를 하면서 즐겁게 살아라 뭐 이런 게 결국은 해법을 준 거잖아요. 그럴 때 저는 뭐 학원 강사를 이 사람이 즐겁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그만뒀겠어요. 본인 스스로도 한편으로 애들한테 인정을 받긴 좋긴 하지만은 이 친구가 학원 강사할 때 애들 가르치는 건 문제가 없어요. 학원 강사는 애들만 잘 가르치면 지내는데 문제가 없겠죠. 네. 네, 그건 아직 학원 강사가 어떤 직업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 가르치는 거는요, 전체 50%도 아니에요. 아, 부모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중요한. 알겠어요. 네. 부모님한테 얼마나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맞아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게 작동해. 근데 이 친구는 상당히 자기에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당당하게 자기를 내기가 참 힘들어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학원 가르치는 거는 참 좋고 한데 부모님하고 소위말해서 딜을 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폼 잡는 거 맞아요. 그게 힘들어가지고 못하겠어요. 라는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학원을 운영한다는 거는 이거는 엄두가 안 나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제가 약간 그쪽 일도 좀 해봐가지고. 네.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바로 이제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 상담하시는 분은 내담자를 위한 상담이 아니라 본인이 빛나기 위해서 하는 상담인 것 같아요. 뭐 상담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할 수 있는 어떤 주제가 되지는 못하지만 아니, 미스도 잘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네. 이분은 상담사가 빛나는 상담사를 빛나는 상담을 지금 하신 거예요. 오, 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또. 적어도 전문가인 척 할 수 있고 그리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의 권위를 믿고 네가 내 말을 따라라 안 따르면 갈 수 없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그래서 정신과 의사분들 이 상담하는 거를 하나하나 내용을 때때로 접할 때 보면 상당히 그분들이 나름대로 권위를 내세우면서 상담을 한다는 그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의사 타이틀을 떼고 바깥에서 만나서 이런 상담을 한다 그러면 소위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타이틀이 없으면 타이틀이 그 사람의 권위나 그 사람의 똑같은 말을 해도 이제 확 믿음이 떨어지고 떨어진다고 믿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각각의 상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채로 말은 상담을 원합니다 하면서 권위나 타이틀에 이 복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는 그 상황이 벌어져요. 정치도 그런 것 같아요. 정치도 되게 엄청난 분이 나타나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세요 막 그랬던 마음이랑 비슷한 마음이죠. 그 마음도.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연 주신 마지막 분은 솔루션. 뭐 제가 좀 더 번듯한 솔루션을 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아 진짜. 황심소 권위로 하나 땅땅땅 하나 해드릴까요? 역시 휴머니스트는 포장을 잘하시네요. 그런데 이분한테서 이 솔루션이라는 거는 당신의 문제, 당신이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좀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치열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끊임없는 해피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포기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신이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일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솔루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주는 것이 상담에서 가장 1차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토록은 당신이 부모님의 인정을 간절히 바라고 또 누군가의 칭찬이나 인정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제대로 뭘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당신은 자기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 것에 대한 구분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심리 상태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게 지금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렇죠.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의 주위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상담을 하거나 자기 얘기를 진솔하게 편안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이렇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상담을 받으라니까. 교수님한테 오세요. 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참 자기 문제를 상담을 안 받으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스파링 상대, 뭐 연습 상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런 사람을 주위에서 끊임없이 찾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너 나를 그랬지 지금까지 알잖아. 그럼 내 이야기를 들어줘. 내 이야기를 막 들으면 그 사람이 내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렇지? 아직도 내가 뭐를 찾는지 모르는 상태구나. 또 다른 사람한테 야 나 이걸 하고 싶고 이걸 하고 싶어 그래. 막 이야기할래. 이제 알겠죠. 아이 머리야라는 느낌이 들죠. 그것이 진짜 제대로 된 상담을 받는다라는 그 사람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고 노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매로 한다는 건 항상 싸다는 의미도 있어요. 제대로 된 사람한테 제대로 자기의 병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중하고 급하다는 걸 알면 제대로 된 사람한테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의 문제, 자기 마음에서 또 자기가 어떤 진료를 택해야 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자기 삶의 문제 이것도 제대로 된 사람한테 가서 제대로 자기의 처방을 찾아야 되는 그 나름대로 배우는 과정,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물 한 컵 마시면 내 평생 목마름이 사라질 거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상담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이분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네. 이분의 솔루션은 학원 강사를 다시 해라 마라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모님은 왜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나요? 가 가짜 문제이고 자기 문제를 직면하고 이제는 치열하게 바라봐야 할 때라는 것이랍니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계속 흐트러버리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읽는 것이요. 근데 이분 왜 이런 상황에 빠졌을까요? 그래서 진짜 뭐 특목고는 지나겠지만 명문대 진학에 실패했고 그 다음에 사범대 진학을 관건했고 교사의 뜻이 없었지만 부모님과의 다툼이 싫어 그 뜻에 따랐고 그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척만 했다. 이럴 때 미쓰고 같으면 본인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특목고를 제가 갔다면 일단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내가 충분히 기대를 충족시켜 드렸으니까 특목고를 이용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를 먼저 찾아봤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기서부터요. 특목고를 이용해서 잘할 수 있는 걸 찾는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아 그런가요? 내가 특목고를 나왔다고 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게 일단 없어요. 교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는 특목고 명문대 하면 갑자기 자기 인생이 상당히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그렇게. 네, 그런데 항상 그래요. 와, 황 박사님은 서울대를 나오시고 그러니까 하버드. 하버드를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탄탄대로였겠어요. 아, 그렇게 보여요. 네, 그 소리 들을 때마다 허걱 여보시오. 1년에요. 서울대요. 졸업을 적어도 3천에서 5천 명이 졸업을 해요. 자 그러면 다 저처럼 사나요? 그건 아니겠죠. 아니죠. 하버드를 나왔으니까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여보세요. 네. 하버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1년에 하버드 졸업하는 한국 학생 한국 사람 적어도 뭐 박사 받는 사람 100명까지는 안 되지만 10명은 최소한 되거든요. 그걸 10년만 하면 100명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하버드 박사 받은 사람 뭐 주위에는 없어 보이지만은 그래도 몇백 명 돼요. 그 사람이 그러면 탄탄대로 다 잘 사는 같이 보여요. 서울대와 어떤 하버드에 대한 신화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돈이 많은 사람은요. 야 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하거나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분명 이런 말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자기가 다 해봤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지. 그치. 나처럼 아닌 사람은 어쩌라고. 이렇게 바로 그거예요. 갖고 싶다. 그러니까 정확히 알려고 하지 않고 아. 지가 결핍된 상태가 충족만 되면 자기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을 무작정 적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그렇게 동의를 하면 듣는 사람이 바본 줄 알아요. 항심소 듣는 분들은 수준 있다고요. 아 이런 애도 있구나 하시겠죠. 아 근데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게끔 배워온 것 같고 그렇게 노출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맞아요. 그래서 이 황심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들을 때마다 저거는 저 사람이 잘못했어가 아니라 네.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자기 삶을 어렵게 힘들게 살도록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 그게 양육됐다라는 표현을 해요. 키워졌다. 자기가 그렇게 키워진 것이 가진 문제가 뭐고 그 키워진 거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려고 하면 어떤 고통을 겪어야 되고 지가 직면한 문제가 뭔지를 알지 못하면 또 똑같은 상황이 돼요. 심지어는 자기가 원하는 상태가 됐다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진짜를 이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 네 인정받는 거 해. 그래서 학원 선생을 했다. 학원 선생이 처음에는 조금 인정받는데 결국 나중에는 이게 아닌가벼 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왜? 진짜 자기 문제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 그랬을 때는 그건 어떻게 넣었냐면 매일매일 조금씩 황심소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황심소에서 있는 다양한 문제들, 사연들에 있어 어떤 나름대로의 해법이 나오는 것이 왜 저게 해법인가에 대해서 내가 조금씩 명확히 알고 저 사람한테 해법인데 그럼 저 해법은 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내한테 던져봤을 때 왜 저 사람한테는 분명한 해법이었는데 왜 내한테는 해법이 아닐까? 그 이유는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그 사연자에게 있는가? 아니면 또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 때 진정한 나에게 맞는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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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고 하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시간이 갔으니 된다고 이야기해야지 끝나겠다. 아닙니다. 됩니다. 어쨌든 오늘 상담에서 미스고가 나와가지고 뭔가 좀 도전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줄 줄 아는데 계속 예. 예. 그러네요. 네. 아 중간중간 뭐 이상한 헛소리도 좀 하고 그랬는데 아닌가 봐요. 아니요. 이상한 헛소리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참 훌륭한 지적을 했는데 그걸 너무 정답 맞추기 식으로 하는 거는 이 미스고를 바라보는 참 저희 이 눈빛이 참 안타까움만 가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네. 일단은 워밍업이니까 유럽식으로 되나보다. 그러면 미스건한테 원하는 게 뭐 테러리스트 이런 걸 원하시나요? 아주 문제적인 사람이에요. 아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무리 미소고 미모에 질투가 난다고 하더. 테러리스트 원하시면 테러리스트 해드릴게요. 자 오늘 뭐 즐거우셨어요? 네. 어 실제로 이렇게 그냥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장난이 아니죠. 네. 예 놀이예요. 장난이 아니라 놀이 테러리스트가 좀 돼볼게요. 그렇죠. 네, 테러리스트의 장난을 공격이라고 그럽니다. 네, 총도 네. 좀 쏘고. 네, 테러예요. 자, 순희 씨. 네. 새해를 맞이해서 소감을 이야기해 주시죠. 네, 좀 더 많은 책을 빌려서. 또 마무리는 또 기승전 책. 읽어보지도 않는 책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래도 뭔가 이 뿌듯함이 있었는데 오늘 박사님이 방송에서 바로 막 그렇게 압박을 주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준비 한번 해볼까요? 네, 잘해보시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 우리는 사회의 많은 통념들에 사로잡혀 있답니다. 그 예로 오늘 사연의 임용준비생처럼 찡과 깡만 있으면 내 인생이 짠 하고 펼쳐질 줄 알고 거기에 매달려서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을 더욱 망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전문가 이야기도 듣는데 그 전문가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답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로 그 답을 쫓는 경우 사연자는 더욱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황심소는 진짜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해보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리 독립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도 더 치열하게 자신의 독립 연습을 황심소와 함께 해보자고요. 모두가 아픈데 아픈 사람은 없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황심소. 오늘 방송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기획의 서지영, 편집의 이지연이었습니다.